불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요찡 옌찡입니다. 제가 오늘은 저희 문화대학교 캠퍼스 투어를 하려고 해요. 문화대학교가 저희 지금 다니고 있는 대학교이고 대만에서 가장 학생 수도 많고 학과 수도 많은 종합대학교 중 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캠퍼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여드리고 또 저희 학과 관련된 뭐 교실이나 이런 것들도 갈 수 있으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예! 정말 기대되는데요? 그럼 가보겠습니다. 고고! 와! 여기 땅과는 지하부터 지상 12층까지 교실이 제일 많은 건물이에요. 그래서 수업도 되게 많이 하고요. 또 위층에는 학생 관련 업무를 도와준 행정실, 교장실, 회의실 등등 되게 그런 업무를 하는 곳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원래 우리가 에어컨 카드도 사고 많은 행사 업무를 하는데 오늘 행사가 있는데 도망치기 조심스럽게 아래로 내려갔어요. 1층인데요. 여기서는 등록금 내고 나서 저희 그 학생부 그거 확인 받듯이 찍어주시거든요. 그리고 뒤에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그걸 꼭 해야 돼가지고 그런 업무도 하고 또 저희 증명서 같은 것도 그래서 이거 기계로 이제 재학 증명서나 성적 증명서 같은 거 프린트할 수 있는 거. 아직 편리합니다. 좀 학기 초에 사람이 많아서 미리 뽑아놔요. 여기는 학생 식당입니다. 예. 시켜주세요. 한층 더 내려가면 학생 식당이 한층 더 있는데요. 아래는 군만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군만두랑 쯔쯔찬이 있답니다. 내려가 봅시다. 여기는 회의화로. 여기는 1층은 신간 학생 식당이 있어요. 그래서 한식당도 있고 베지테리언 분들을 위한 식당도 있답니다. 그리고 2층부터는 국제철 해가지고 외국인 학생들 업무를 도와주는 곳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한국인 학생들이 되게 많이 찾는 곳. 여긴 잊으면 안 된답니다. 그만하시죠. 여긴 잊으면 안 된답니다. 여기서 택시를 자주 타시나 봐요. 거의 저는 매번 내려갈 때마다 타요. 덕보라는 건가요?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2년의 트랙. 여기서 매일 땀을 흘린답니다. 여기서 매일 운동하세요? 항상 자주 나오는 곳이죠, 제가. 아, 왜 거짓말하세요? 정말 아름답죠? 저희 학교의 자랑거리랍니다. 무서웠어요? 자랑거리입니다. 이쪽 밖은 수영장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오시죠. 하지만 수영장 볼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 없어요. 네, 들어갈 수 없어요. 여기는 컴퓨터 수업을 주로 하는 따이관입니다. 여기 이렇게 컴퓨터실이 자율학습을 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컴퓨터 과제나 프린트 모두 가능합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여기는 따이관이랑 같이 붙어있는 곳인데 학생들 어디 다치고 나서 병원 보험비 같은 거 받을 수 있는, 처리해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가보셨어요? 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몸이 튼튼한걸요? 독서실도 있는데 우리는 K슈라고 불러요. 24시간 동안 공부할 수 있는 곳. 저 여기 제가 자주 나오는 곳이죠? 저기 앞에 있는 건물은 뭐예요? 아, 이 건물은 약간 외국어 관련된 학과들이 수업을 하는 곳이에요. 어문학과 있는 수업. 그렇죠. 여기는 도서관과 저희가 박물관이 있거든요, 학교 안에. 정말 대단한 학교죠? 박물관도 있고 저희 도서관이 꽤 커요, 여러분. 여기는 회의실인데요. 회의실이라서 빌려야지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 도서관 들어오는 안내 데스크가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여기 회의실을 빌리겠다고 하면 신청서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작성하면 최대 2시간 이렇게 빌려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친구들과 회의도 하고 숙제도 하고 아주 안성맞춤이랍니다. 도서관에 그 외에도 시청각실 같은 게 있어서 영화나 음악 들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컴퓨터실도 있고 되게 많이 있으니까 꼭 가보세요. 들어오시죠. 여기는 라디오실입니다. 저희 라디오랑 그 크로마키 촬영할 수 있는 곳이랑 여러 대중매체학과의 그런 실습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곳이 있는 곳. 여기서 많이 실습을 한답니다.
여기 옆에도 또 라디오실. 맞아, 옆에도 또 라디오실. 라디오실이 세 방이 같이 있답니다. 저희 캠퍼스 투어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사실 캠퍼스 투어라는 게 특별한 게 없잖아요. 맞아요. 저희 학교는 그냥 평범한 학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맞아요.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고 다음 시간에는 대만 유학이나 유학 준비 과정, 유학 갔을 때 어떤 적응기 이런 거 얘기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들도록 한번 그때는 좀 더 자세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볼게요.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